안 해봤으니 처음 해보십니까? 아니요. 예. 보겠습니다. 전번 지난 시간에 너구리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 저 뭐. 아니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do you hav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데, in the United, 자, you, unite, united, united, unite, united, stay, state, state. 오케이,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In the, in the, in the United States. United 소리가 왜안 나올까? United. United. 왜이 부분이 자꾸 소리가 안 날까? States. 응? States. 오케이. 그래서 뜻은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뜻은 너희는 가진이 white day는 그렇죠. 우리만 우리는 white day라고 그러죠. 원래 발음 white인데. 자, 그렇죠. 뭐 미국에 화이트 데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그렇죠. 오, 잘했어.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했더니 뭐 얘는 줄임말이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돼.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대답이 White day,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s that? 그랬더니 뜻은? White day, 그것은 뭐니? 그렇죠. 그것 또는? 저것. 저것.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저것이란 말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그렇죠. 그러면 that 자리에다가 뭘로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이제 억제로 숙제를 안낼 건데, 네가 숙제를 잘안 해서 내. 그래서 네가 골라서, 이 중에 네 문장 골라서, 어려웠던 문장 네 문장 골라서 몇번 쓰기 연습해 볼래? 숙제로. 그 횟수도 선생님이 안 정해 줄게. 네가 아,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문장 골라서 선생님 너한테 모든 숙제 양을 정할 권한을 일부러 주는 거야. 왜냐하면 채연이가 열심히 요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쓰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숙제를 하긴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어려웠던 문장 4개 골라서 네가 원하는 만큼 써서 선생님한테 꼭 카톡을 찍어서 보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White Day는 무엇이니? 이란 뜻이니까 What is White Day 해도 되는 거죠. 안녕히 가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요거는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is white day? 오케이,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오케이, 그렇죠. 뭐가 뭔지 물어볼 때 What is 다음에 뭐 궁금한 걸 넣으면 돼. What is White Day? White Day가 궁금하면 What is White Day? 됐습니까? 오케이, 뭐또딴거 뭐가 궁금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식목일이 뭐니 하고 싶으면 What is 식목일 하면 되겠지. 4월 옛날에 5일이었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 가볼까요?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ly one for 오케이, 잘 읽었어요. 오케이.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발렌타인데이와 데이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3월 14일이다.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이로. be 동사라 그러죠. be 동사에 두 가지 뜻 뭐가 있었더라? 이라와 그렇죠. 그러면 on March 14th는 3월 13일, 14일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렇죠. 그럼 뭐 언제랑 어울리는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은 뜻 중에 뭐가 어울려요? 언제? 언제 있다. 언제 있다. 그렇습니까? 언제 있는데?
화이트데이가 있는데 언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다가 아니고 그것은 있다. 언제? 3월 14일에 됐습니까? 자, 여기에 it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같다 라는 말, 이거 그것은 못 외쳐왔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하고 비슷한데, 자, 발렌타인 데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알아? 2월 14일이야. 자, 그러니까 비슷하단 말이야.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날짜가 다르다라는 얘기 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발렌타인, 아,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하고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나 봐, 그것은 있습니다. White Day가 있습니다. It is 언제? On March 14th. 오케이. 도전. It is like Valentine Day. But 그것으로 바꿨죠. 너무 기니까. On March 14th. Very good. 됐습니까? Ok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무엇? 오케이. 자, 발렌타인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자, 지금 문장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 중에서 이 앞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It is like Valentine's Day. So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 같니? 라고 묻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at? What? 잠시만요. What is it? I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White Day니까 it의 자리에다가 이거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White Day가 뭐하고 비슷한지 묻는 방법이야. White Day는 뭐하고 비슷해요?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뭐라고요? What is White Day like?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 is like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가지고 놀아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on March 14th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니? 그렇죠. 바로 가볼까? 그거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hen is it? 그렇죠. It은 뭐 되셨으니까? White Day. White Day 되셨으니까. White Day가 언제인지 묻는 게 이게. 됐습니까? White Day 언제입니까? When is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언제인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White Day? 했더니 대답이? It is on March 14th. When is White Day? It is on March 14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제 뜻은? 어떻게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니? 축하하니, 기념하니, 그것을.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물어본 질문일 것 같아? 미국 사람. 그렇죠.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것은 발렌타인데이. White Day. 뭔 소리 하니? 미국 사람이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기념하는지 몰라서 묻겠어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ite Day를 전혀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축하하는지 이렇게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말고 it이 뭐 대신 왔는지 밝혀서 다시 How? How do people celebrate it? 그것이 뭐 대신 왔는지 네가 얘기했잖아.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그래서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됐습니까? 네. 자, 지금 방금 네가 한 말도 문장이니까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How do people celebrate it?은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니까 저기 두가 보이겠죠, 그렇죠. Celebrate의 뜻이 뭔데? Celebrate가 기념하다. 그럼 무슨 시야? 축하하다. 하다시. 근데 무슨 비동사야, 비동사야. 하다시 두지. 무슨 비동사야?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 두지. 무슨 비동사니까? 뭔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In Korea, only girls eat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only girls give. 아, okay. 그래서 뜻은? 코리아에서. 뭐래? 코리아 뭔지 몰라? 아니, 한국에서 오직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준다. 남자들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n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only girls가 뭐한다? Give 진짜? 누가 다네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 잘 모르겠네. 누가 다? 누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뭔지 또 설명해야지 모르겠고 왔네. 하다시랑 비동사랑요. 그리고요. 어떤 시? 뭐래? 양념시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언니 걸 누가 언니 걸서 뭐한다 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보겠어 세 가지 중에서. 아 그렇죠. 막 되게 고민된다 그렇죠. 뭐 M is R 이런 게 막 보이는 모양이다 그렇지. 그렇지. M is R 나 또는 M is의 과거형인 was가 막 보이나 봐 그렇지. 아니면 R의 과거형인 were 같은 게 보이나 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이거 일리 없고. 그러면 양념식입니다 이거. 그렇죠. Will, can, 그렇죠. Should, may 이런 게 보이죠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데 그렇죠. 뭐뭐 할 것, 할 것이다. Will이라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양념. Can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야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may 이런 게 막 보이는 모양이지. 아니요. 아, 답답해 죽겠어. 이건 그럼 2번. 아니 누가 다가 이렇게 생겼어. 누가 어 주는 행동을 누가 하는지 여기 있어. 여자 누가 여자애들이 뭐 한다 준다고요. 기부의 뜻이 주다야.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는 당연히 뭐야. 아 하다시네요. 와 어 그럼 하다시 중에서는 또 뭐야? 하다시 두예요. 두인 이유가 뭔데? 그냥 잠깐만요. 걸 아니면 더지. 아 그렇구나. 아니 두예요. 두라가지고 튀어나오지 않아. 그럼 왜 둔데? 왜 더즈도 아니고 왜 디드도 아니고 왜 둔데? 준다니까요. 아 준다라서 그래? 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 뭐일 때만 더즈야? 암만 길어봤자 데이. 아 데이일 때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서 그들이 간다란 말은 데이 고우즈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몰라. 와 진짜 이건 너 유튜브 너도 대충 보는구나. He goes. He goes. She goes. She goes. It goes. It goes. 이럴 때 go의 뜻이 가다인데 이 속에 does. He, she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he, she 이실 때 does잖아. 그럼 only girls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Only girls는 그래. 이게 오직 여자 아이들이래. 어?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요.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 기브를 만들고 있다고 걔들이 준대요. 와 돌 깨지는 소리 난다. 어? 누가다? 언니 걸스가 기브한다.
그 다음 이건 여섯 가지,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거는 누가다고,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얘가 하는 행동이고, 그거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하다 씌우고, 그 중에서도 둘을 썼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누구요? 그래서 who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뭘 주는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on Valentine's Day는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네. 원래 위치는 어디냐? Only girls ga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오케이. 도전해 봐야죠. 아니요, 잠깐만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Yeah,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이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들이 준다 여자들에게 사탕은 화이트 데이요. 아까랑 되게 비슷해. 아까 문장, 방금 문장이랑. 이 엔드는 그냥 앞에 문장에 연결해주는 말이고. 네. 그 다음 여기에 누가 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누구? 누구, who, whom. 얘는? 얘는 무엇이? what. 얘는? 얘는 언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오케이. 그래서 on white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말로 먼저 쓰면 묻는 말은 언제? 오직 남자들이 주니 여자들에게 사탕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사탕 주니 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Call cand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맞아요? 물어봤더니 통일 맞지? 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only boys give girls candy? When do only boys give girls cand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원래 두 문장이니까 나눠서.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롭군. 재미있군. 흥미롭군. 오케이, 그 다음? 미국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서로에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interesting은 원래는 문장이 되려 그러면 앞에 뭐가 생겼겠냐? I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거 참 흥미롭군. It is interesting. 뭐라고요? It is interesting.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where?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다. 세 가지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명 끝내지 말고 두 더도 니들 붙여줘 하다시 두요. 인 이유는 누가라는 질문 누가 준다? 얘들이 주는데 이거 하나가 아니고 연만 길어봤자 그래서 뒤에요. 아, 데이 응? 데이에요. 여러 명이 뭐를 하면 두라니까 남자들이 여럿이라도 데이 히가 아니고 남자 한 명이라야 히라고 여자인데 한 명이라야 시라고 여자가 여러 명 그건 데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each other의 뜻이 서로에게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에게 who 그 다음에 초콜릿은 뭐 얘는 on Valentine's Day는 언제? 자 Valentine's Day만 하면 무엇이야 이건 무엇 Valentine's Day 근데 뭘 갖다 붙였더니 뭘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예를 보고 전치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도전해봐야죠 오케이 일단 그것은 흥미롭다는 뭐였더라? It is interesting. It is interesting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kiss each other on Valentine's Day. 뭘 주는지 얘기를 안 했어 다시 아, 저, 처음부터 In the United States, boy and girls give chocolate each other. 오케이 전번에 했던 거니까 따로 수업은 없어요 시험만 볼게 뮤트 뮤 큐브 큐브 듄듄 퓨즈 큐트 오케이 퍼펙트 그래서 7월달 교재가 덜 끝나 6월달 교재가 덜 끝나서 한번 한 거야 전번에 한번 안 했나 봐 수고했어요 오케이 예 오늘 전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1대1은 따로 없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 준호도 수고했어 네 프린트 받아가야지 아 네. 휴.